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다. 어떡하지? 궁디의 허주 뻐개기. 안녕. 나는 조금 무서워서 너를 만질 수가 없구나. 나는 메안다포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면 되겠니? 혹시나 이렇게 너 물진 않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메안다포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저를 반겨주고 있지만 조금 무섭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지금 폭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씨가 지금 춥기 때문에 이 말들에게 옷을 입혀놨거든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친하게 다가옵니다. 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물까봐. 아무튼 암컷 되겠습니다. 쌍꺼풀이 있고요. 손수비 굉장히 길고 여기 화이트 컬러가 매력적인 이 친구. 검은 머리털, 긴 다리, 굉장히 쫀득쫀득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저 친구가 수컷이 아닐까. 얘들아 미안해, 나 폭포 보러 가야 돼. 네, 콧물 닦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메안다 폴로 가는 길에 메안다 댐, 메안다 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트를 타거나 아니면 카약을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사실 너무 광활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요. 또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헌츠맨 레이크. 여기서는요 수영도 가능하고 피크닉도 가능하고 카약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나무인데 카드게임 할 때 왔던 그 나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모양. 여러분 감상하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도 월드 헤리티지 에어리아,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코스가 있어요. 지금 6시간 코스, 7시간 코스, 2시간 반짜리 코스, 2시간짜리 코스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집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코스로 해서 세계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자 필수템이에요. 장갑, 목도리, 패딩. 호주는 별로 안 춥다면서. 산은 춥습니다.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돌길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이후로 이렇게 돌길을 걷은 적이 없는데 조금 험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트레킹 코스인 줄 알고 어그를 신고 왔거든요. 여그? 여러분 등산 하시세요? 최소한 운동화라도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다 보면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걸으셔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가셨다가는 여기 산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시냇물 따라 숲속 발걸음 가볍게. 아,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겨우 갈 만한 공간인데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을 타는 거예요. 바위를 타고 산을 타고 그리고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가고 이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험해요. 이걸 감안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가벼운 트레킹인 줄 알고 왔는데 전혀 아니면 산행입니다. 산행.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른데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면서 피해줍니다. 계곡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이 흐릅니다. 안 들리시나요? 아이고. 지금 제가 좀 길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빨간색 화살표가 없어졌고요. 너무 큰 나무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무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간다? 나무가 부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넘어간다? 설마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이걸 넘어가게끔 한다? 한 30분 걸었는데 800m 있다가 그 다리 같은 게 나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800m 온 것 같은데 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다. 어떡하지?
길을 잃어가지고요. 그냥 몰라서 그냥 막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만났습니다. 계속 뭔가 물소리가 나긴 나는데 길은 모르겠고 너무 험하고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여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물이 정말 맑은데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졸졸졸졸 내려와서 아래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힐링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하얀 거 소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땀나가지고 생긴 소금 아니고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제가 지금 첫눈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여만합니다. 그러나 눈입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어요. 자, 여러분 첫눈 보고 소음이라야 됩니다. 기도하라.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산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산인 것 같아. 와, 이거를 내가 오고 신고 왔다고? 와, 이거를 내가 검색도 제대로 안 해보고 왔다고? 이 미끄러질 것 같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 산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겨우 길을 찾고 나니까 뭔가 안도감? 허기가 지네요.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합니다. 한 두 시간 헤맨 것 같아요. 결국 목적지는 못 갔고 산을 헤매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오늘 뭔가 뭐 폭포도 보고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겨울산이잖아요. 따뜻하게 챙기셔야 되겠지만 또 덥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것들 챙기셔야 되고요. 무조건 등산하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없어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자 말고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라면이나 좀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것들도 가지고 오시고 물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 길이었거든요. 두 시간 반 동안. 조금이라도 친구랑 수다 떤다 해가지고 이 마크,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마크를 못 보시면 그냥 바로 길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즐기시려면 아침 일찍 오셔서,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서 산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